증거 있어? 있냐고! Oh my gosh! 먼 길 돌아왔다. 나랑 사귀자. 죄송해요. 와, 씨, 승준 선배 존나 쪽팔리겠다.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? 쟤 임선지 아니야? 예술이 남 집 뺏으네. 야, 임선지.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? 꼭 그렇게 쪽을 줘야 되겠냐고. 너도 아니면 아무도 못 만나. 소문도 족 같은 게. 야야 니네 버터가 안 들어가? 화이트데이. 선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. 우리에게 허리 펴.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.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아? 유나야. 똑바로 말해. 네 입으로. 우리도 그 소문 다 듣고 있거든. 안 말할 거면 간다. 나 어릴 때 집이 많이 못 살았거든. 그래서 아토피가 심했었어. 야 임선지, 너 여기 넘어오면 뒤진다. 아우 더러워 진짜. 어릴 때 애들은 솔직하잖아. 그게 남한테 상처 입히는지도 모르고.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. 야 니네 선지한테 왜 그래.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. 아 알겠어. 예슬이 진짜 천사야. 아니 뭐 정교 회장까지 하니까. 예슬이는 그런 애였어.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애. 중학교 때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거든. 맞는 것 같은데? 아니 너무 예쁜데?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좀 괜찮아졌어. 뭐야 임선지? 저렇게 예뻐졌다고? 뭐 방학 때 했나 보지. 요새 그런 애들 많더라. 그런가? 번호 물어볼까? 네. 남자애들 엄청 좋아하네. 선지야, 우리 같이 매점 갈래? 밥도 같이 먹자. 진짜? 같이 밥 먹자고 한 친구는 처음이라 너무 기뻤어. 그렇게 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. 민 오빠! 어, 안녕. 오빠 바빴어요? 왜 제떡 씹었어요? 너무 바빴어, 진짜. 예슬이가 그러는데 둘이 비밀로 사귄대. 100일 됐다 했어. 예슬이 멋있다. 존나 예쁘다. 누구야? 아, 그냥 친구인데 신경 쓰지. 너 진짜 존나 예쁘다. 번호 좀. 아, 지 선지 토지폰이라 톡 안 돼요. 그나저나 오빠, 우리 오늘 저랑 뭐야 저 오빠? 여친 앞에서. 저기 임선지 좀 불러줄 수 있어? 이거 임선지 좀. 야 임선지! 사랑한다. 나도 이제 셔틀도 안 와. 미안. 아 예슬아, 넌 오빠가 뭐 준대? 어? 나는 집 가는 길에 준댔어. 오빠가 맨날 바래다 주거든. 완전 부럽다. 세상 스윗해. 선지야, 답장 왜 안 해? 좀 어이없네. 아무튼 아픈 거면 빨리 나아. 예슬아, 너 남친이 나한테 자꾸 문자 보내는데. 뭐? 뭔데? 아니야.
영훈아, 아까 쌤이 부르시는 것 같던데. 아, 그래? 네가 번호 알려줬어? 아니, 어디서 알아오셨는지 자꾸 문자 하시더라고.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. 오빠가 요새 나랑 싸워서 좀 그런가 봐. 다음부터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. 알았지? 응. 야, 임선지. 너 나 찾았냈냐? 어떻게 여기... 야, 이거 존나 무겁다. 이거 하나 받아. 야, 우리 사귈래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선배님 예슬이도 있고. 진 예슬이 그래? 나랑 사귄다고? 진짜 허언증 쩐이는 이네. 나 걔랑 안 사겨. 근데 예슬이가 아니더라도 저 선배님 만날 생각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씨발 미친년들이 사람 쌍으로 연맥이네. 너 내가 찬 거다. 그렇게 전부 끝난 줄 알았어. 근데 야, 네가 어떻게 예슬이한테 이럴 수 있어? 네가 예슬이 뒤로 민호 오빠 만나고 다녔다며. 그래서 깨졌다는데. 난 거절했어. 했는데. 다시 나랑 보지 말제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네가 그렇게 예쁘게 웃어주니까. 안 그랬어. 연락도 안 받고 고백도 거절했다고. 그리고 너 그 오빠랑 사귄다는 거 진짜 맞아? 사귈 거였어. 사귈 거였다고. 나만 아니었으면. 야, 임선지, 너 되게 웃긴다. 내가 친구 없어서 말 걸어줬던 건 생각도 안 나? 어떡해. 은혜 리따구로 갚아? 그래. 가서 애들한테 말하던가. 내가 구라쳤다고. 근데 애들이 네 말을 믿어줄까? 네 선물 받아다준 애들이 뒤에서 얼마나 욕했는데. 가서 위로나 해달라고 해. 다른 남자애들한테. 너 예쁘잖아. 뒤론 뭐 계속 소문 나고 애들이 피하고 그랬었어. 우레기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아. 이것도 나는 그냥 너희들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. 너희는 내가 사귄 첫 친구니까. 우는 거 창피하니까 벽 보고 서있자. 임선지, 다 알겠는데 그 소문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는 건 알고 있어? 야, 임윤아! 네가 진짜 우리랑 다니고 싶으면 그 소문부터 해결하고 와. 나 간다. 아무리 해명하고 다녀도 진예슬이라는 평판이 워낙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근데 난 그 예슬이라는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야. 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질투나던데. 우리 같이 평범한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않나.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. 그런가? 근데 너 말 계속 돌릴래? 나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. 아, 뭔 대답이야. 그만 놀려.
놀리는 거 아니라니까. 아 진짜 안 보여? 안 보인다. 아 눈을 떠야 보이지. 아 좀 봐줘 진짜. 안 어? 보인다. 야. 야 임선지랑 진예슬이랑 복도에서 붙었대. 야 개꿀이야. 야 지금 싸운다 싸운다. 야 지금 야 빨리. 뭘래? 예슬아. 우리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말이야. 야, 다 지난 얘기잖아. 그 얘기는 또 왜 꺼내는데? 내가 그때 그 오빠 뺏은 거 아니잖아. 너가 그 오빠랑 사귄다고 거짓말한 거였잖아. 어이없네. 얘들아, 니네 눈엔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? 그래 보여. 뭐야 이거? 진예슬 너, 너가 우리 선지 괴롭힌 거 다 알고 있거든? 그 민원가 뭔가 그 오빠랑 너랑 사귄 적도 없었다며? 증거 있어? 있냐고! 잠깐만. 혹시 139 정민 오빠 맞지? 작년이었나? 그 오빠가 이상한 애 붙었다 했거든. 그게 너였구나. 페북 차단하면 집에 찾아오고 뭐 떼어내느라 고생했다던데. 진짜야? 직접 들을래? 야 임선지, 네가 말했냐? 나는 그래, 내가 말했어.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애 아니야. 오해 풀고 싶어.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니는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이상한 시선 받는 거 싫어. 오빠,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. 씨발 진짜! 그래, 내가 그랬다. 그래서 어쩔 건데? 어? 됐어? 진짜 아는 사이야? 당연히 뻥이지.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. 앞으로 이런 일엔 끼어들지 마. 알겠어?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? 내 친구인데.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. 쟤는 버리고 밥 먹으러 가자. 그래.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? 우와, 예스! 트랙터 간식! 우와, 타이거슈가도 있네?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. 쫄깃해? 반 애들이 미안하다면서 줬어. 준아야 고마워. 됐어? 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니까. 우리 나리가 위험해질까 봐 그런 거지. 근데 진짜 후련하다. 나 앞으로도 화나면 소리 지를래. 우리 애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,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기. 응, 예. 맞다. 나 진짜 친구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건데. 짜잔! 뭐야? 와,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. 우리 우정템으로 할래? 봄날의 털 마스크라니 존나 적극! 아, 네 명이서 하면 귀여울 텐데.
잘 나왔어. 치, 나도 잘 나올 수 있지. 그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. 산타가 뭔데? 못 간다고 했는데. 아니야, 부산 한번 가자. 보내줄게. 나 오늘 못 간다고 했는데 죄송. 뭐야 섬이래? 오늘도 못 와? 야, 걔 그러는 거 한두 번이냐? 이쁜 애들이랑 다니고 싶나 보지. 그 임윤한 애랑. 아이씨 짜증나. 야 됐어 됐어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우와, 경우야, 너 이거랑 진짜 닮았다. 이름 좀 외워주면 안 될까? 우경이 여기 모델이래.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버블티의 본고장 대만에서 온 특제 흑당으로 만든 거거든. 흑당 밀크티의 원조가 바로 여기라고. 오, 역시 흑당 소년즈. 내가 좀 달달하지. 어? 누가 흑당 이게? 경우야, 나 친구 없어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미래가 너 패고 싶어하는 거는 알 것 같아.